건터. 건터, 저 건터, 건터 시장. 건터 시장 앞에는 먹거리 야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먹거리 야시장. 건터 시장 앞에 먹거리 야시장으로 돌아봅니다. 활기가 넘치네요. 먹거리 야시장. 자, 왼쪽에는 음식을 먹는 손님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음식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다가 아주 거리가 바쁘네요. 역시 베트남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도 바빠가지고 아까 하나 먹었어요. 양념을 넣고 계란을 하나 넣고 익혀서 먹습니다. 이야. 베트남 남부 도시 건터의 먹거리 야시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0m 정도 양쪽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찐빵 종류인데요. 자. 벌써 집에 간대. 이거는 도시 순환 버스 같아요. 아까 보니까 관광객을 싣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과일. 건터 야시장. 건터 시장 앞에 있는 먹거리 야시장. 아따. 그닥 크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한 100m 정도 양쪽으로. 그랑께 한 200m 정도만 먹거리 야시장입니다. 막 기본적으로 꼬치구이들이 이렇게. 베트남 남부 건터 먹거리 야시장. 활기가 넘칩니다. 아주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네. 내일 모레 설이 가까워서 그 설날 장식하는 용품들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땟 설날. 꼬치구이 종류에 따라 해산물에다가 뭐 저 10원짜리 10원짜리 과자도 있어요. 왼쪽 10원짜리. 이쪽에서 팔고 반대쪽에는 가게가 문이 닫혀져 있어서 그 앞쪽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예. 먹거리 야시장. 건터 먹거리 야시장. 강정도 팔고, 여기는 보시오. 주스, 과일 주스 같은 것도 팔고, 어미, 사람이 버글버글 하구만. 여기 장사 잘 되나봐, 사람. 줄 서서 있네. 이거 뭐야? 완전히 해산물이 꽉 찼구만. 사탕에다가 먹거리 야시장이 지기지구만. 양쪽으로 100m씩, 그러니까 총 길이는 한 200m 야시장 됐습니다. 야자 느낌. 이야.
예, 건토 야시장. 저 바로 앞에는 건토 시장이 있습니다. 건토 이제 실내 시장, 그리고 그 앞쪽에 이런 야시장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고요.